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미래에셋 증권의 박광남 팀장님. 살아계셨군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박 팀장님 가고 나니까 시장이 모양이잖아요. 예, 시장이 사실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저도 굉장히 좀 힘든 하루하루를 네. 좀 보내고 있는데 뭐 투자자분들도 그에 못지않게 아마 힘든 상황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어려운 거는 사실 시계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긍정적인 이슈가 별로 없다라는 점이 네. 아무래도 투자자분들로 하여금 조금 더 걱정스러움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도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사실 나오는 날짜가 정해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을까. 사실 뭐 맞출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지금의 우려들이 해소될 수 있는 요인은 뭘까라는 고민을 좀 해봤고요. 네. 그 과정에서 먼저 그럼 왜 하락을 했는지를 다시 한번 좀 짚어보고 그 이후에 그럼 어떤 포인트에서 좀 반전에 뭐가 나올지를 기대해보는 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좀 맞지 않나라는 네. 생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일단은 매크로 리스크를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저희가 좀 기분 좋았을 때 2020년 3월에 사실 기분 좋았을 때는 아니죠.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증시 입장에서는 이제 부양책이 나오고 나서 이제 급등을 좀 했었던 상황을 네. 보면 사실 주요 모멘텀은 저희 완화적인 통화 그다음에 재정 정책이 만들어낸 유동성 효과하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양호한 이익 모멘텀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그 콜라보가 사실은 미국 증시에 굉장한 강세를 좀 이끌었었고요. 하지만 이제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통화 정책이 매파적으로 변화하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사실은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국면이 네.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작년 말 좀 기억을 해보시면 지난 3분기에 미국 기업들이 양호한 실적을 좀 보여주자 하락하다 사실 그때 다시 신고가 랠리를 재개했었거든요. 네, 예. 근데 그때 당시에도 통화 정책에 우려가 있었습니다. 다만 사실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더 높아지면서 신고가 랠리를 지속했었고 그때 당시에는 또 미국이 전략 비축률을 뭐 방출하겠다는 결정도 했었고요. 예. 오미크론 확산 나오면서 수요가 좀 감소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 속에 국제 유가가 80달러 선에서 70달러 선까지 내려가면서 예. 인플레 압력도 좀 낮아졌던 것도 그때 당시 하반기에 증시가 강세를 보였던 요인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사실 다들 아시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그래도 지나온 거 정리가 되네요. 네. 네. 그리고 최근에 그러면 왜 다시 이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느냐라고 하면 첫 번째 이유는 사실 트리거를 던져줬던 건 12월 FOMC 회의록 발표돼서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12월 FOMC 회의 자체에서는 별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네. 예, 약간의 이제 매파적으로 변할 것 같은 스탠스를 보여주긴 했지만 그 자리에서는 특별한 이벤트는 없었는데 의사록이 발표가 되고 나서부터 대차대조표의 정상화 논의가 시작됐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들렸었던 거죠. 예. 저희가 테이퍼링 결정 이후에 이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언급은 있었지만 양적 긴축에 대한 이야기가 12월 회의에서 논의됐다라는 사실 자체가 금융시장으로서는 굉장히 좀 충격으로 다가왔었던 상황이고요. 사실 상황이 어떻길래 벌써 양적 긴축을 한다는 거지? 네. 라고 이제 시장이 화들짝 놀랐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벤트들을 보시면 저희가 최근에 이제 1월 FOMC를 겪어냈었죠. 겪어내면서 사실 반등이 나올 걸로 기대를 좀 했었는데 네. 역시 좀 무너진 상황인데 사실 이 이전까지 시장 일각에서는 1월 회의에 대해서 테이퍼링의 종료와 금리 인상 테이퍼링 종료 직전으로 바로 금리 인상도 시작될 거야 라고 1월 달부터 바로 예상한 분들도 있었고요. 혹은 3월 회의에서 50bp 금리를 일시에 인상하고 곧바로 양적 긴축에도 돌입할 거야 라고 발언하신 분들도 있었고 심지어 3월 최초 금리 인상 이후에 매 회의마다 금리 인상을 할 거야 라는 네.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뭐 지금은 이 이야기가 다 현실화될 가능성들마저 지금 열려있는 상황인 거죠. 예. 여기에 따라서 사실 금융시장은 이런 변동성들을 키우면서 초강경한 통화긴축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기 시작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다가 추가로 불을 또 지폈던 이벤트는 고밸류 기업들의 실적의 미스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 3분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기업들이 실적 호조를 보이면서 그때는 예. 긴축을 들어간다 하더라도 역시 성장이 더 강력하게 나오네. 뭐 그 정도 조금 금리 인상 올리는 거 뭐 25bp, 50bp 괜찮아. 예. 그 정도 이겨낼 수 있어라고 생각을 했다면 사실 이번에는 뭐 펠로톤이나 넷플릭스나 줌이라든지 이런 팬데믹 기간 동안에 굉장히 좀 잘 기업 예. 이끌어 왔던 이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향후 가이던스가 사실 부진한 게 좀 컸었는데요. 이 영향에 대한 성장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긴축에 대한 공포가 발현된 게 어느 정도였냐면 각 개별 주식단에서 거의 한 20%씩 그날 폭락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사실은 흔치 않았던 일인데 그때부터도 사실은 이 실적에 대한 실망감까지 보여지자 시장은 굉장히 긴축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거죠? 올라가기 예. 시작한 거죠. 사실 저희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은 긴축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더 큰 성장이 담보될 경우에는 그렇게 공포감을 갖지를 않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게 깨져버린 것도 하나의 영향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뭐 지정학적 리스크. 뭐 사실은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과가 나타날지는 저희가 알 수 없는 감히 알 수는 좀 없는 네. 상황인 거죠. 다만 저희가 이 지역 우크라이나 지역은 천연가스, 그다음에 곡물, 그다음에 원유부터 해서 여러 가지의 이제 자원들이 굉장히 좀 뭉쳐 있는 이야기인데요. 만약에 네. 미국이 정말 실제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가할 경우에는 이제 원유 시장뿐만 아니라 각종 원자재 가격의 급변동을 다시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직전에 제가 아까 3분기 때 그 전에도 인플레이션 이슈가 올라왔을 때만 하더라도 예. 그때는 이제 중국 쪽에서 공급 이슈가 터지면서 사실은 상품 가격이 굉장히 급변동을 보였었을 때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유사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근데 사실 러시아 같은 경우에 원유단에서는 세계 2위 생산국이고요. 그리고 구리, 알루미늄, 아연, 니켈 등 비철 금속은 다 세계 10위권입니다. 예. 그리고 팔라듐 같은 경우에 세계 1위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또 소맥 관련해서도 세계 열 손가락 안에 둘 다 들어가는 국가입니다. 소맥이요? 예, 밀. 아, 밀, 밀. 예, 예, 그래서 이제 예. 그쪽에서 이제 이슈가 터지면 사실 뭐 비철금속, 원유, 식량도 뜨게 문제, 예, 식량까지도 여러 가지 지금의 문제 우려가 되는 상황들을 건드리게 된다는 거죠. 우크라이나가 그게 유럽의 빵 공장, 뭐 빵 바구니 이런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굉장히 예전부터 곡창지대로 유명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 이제 역사를 보면 스탈린 시기에는 뭐 대기근까지 겪으면서 그럼 전 그거 보면서 아, 여기 어쨌든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지만 예. 어쨌든 약간 TMI였고요. 여러 가지 이 변동성 확대 이유에 대해서 사실 지금 언급을 드렸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네. 인플레이션 자극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벌써 2020년 말부터 2021년 상반기부터 계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아, 줄어들 거야. 공급망 이슈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줄어들지 않은 모습들을 나타낸 게 왜 안 줄어들었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사실 네. 가장 큰 이유는 처음에는 이제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단순히 이제 공급망 병목이 조금 심화되면서 네. 그냥 결국에는 풀릴 거니까 인플레이션도 풀릴 거라고 했는데 네. 그동안은 연준이 이제 전에 2009년 금융위기 때는 연준이 QE를 하더라도 사실 유동성 함정에 빠지면서 자금이 금융시장으로만 들어갔고 실물경제로 들어가지 못했었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달랐던 점은 재정정책으로 이제 각각 개인한테 현금을 살포를 했죠. 그렇게 되면서 소위 통화의 유통속도라고 하는 이 벨로시티가 네. 실질적으로 지표로 보면 움직이진 않았지만 왜냐하면 M2 증가율에 대한 벨로시티를 얘기 드리니까요. 실제 이제 이 자금을 꽂아준 실제 흐름들은 총수요를 굉장히 가파르게 만들어낸 거죠. 이제 공급망의 병목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총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이 부분의 파급력을 조금 간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럼 시장 반등을 하려면 이야기를 하자면 그래 네가 지금까지 이런 얘기 다 많이 했는데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고 무슨 이야기가 하고 싶은 건데 예. 예, 굉장히 좀 김빠지는 결론이긴 한데요. 결론에는 인플레 압력 완화에 대한 기대가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언제 될 거야? 그러니까 예. 지금이라고 하더라도 연말 말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지표를 봤을 때 인플레가 완화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힌트들이 좀 더 명확하게 나온다면 시장은 조금은 이 패닉 장세를 좀 멈출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사실 이번 1월 FOMC 회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준의 스탠스는 굉장히 확실하다라고 봅니다. 꼭 폴 볼커를 연상시키는 듯이 나 이제 인플레 파이터로서의 역할을 내가 좀 할게 예. 라고 하는 상황인데요. 이 얘기인 즉슨 이제 유동성을 긴축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왜 연준이 그러면은 이 유동성 긴축에 대해서 나서게 됐느냐라고 예. 했을 때는 뭐 미국의 지금 중간선거를 비롯한 정치적인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 인플레이션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여러 가지 요인도 있을 겁니다만 결국에 이번 물가 상승을 막을 수 있는 예. 연준의 카드는 유동성 긴축밖에 없거든요. 도구가 사실은 연준이 금리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올린다고 하더라도 공급망이 풀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은 지금 연준이 갖고 있는 카드는 총수요를 억제하는 정책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해서라도 혹은 경기가 소폭 둔화된다고 하더라도
총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써서 우리가 그걸 내릴 거야라고 하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경기 둔화 우려도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다만 이에 따라서 시장은 사실 지금까지 금리 인상 전망이 지금 무섭게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적게는 4회, 많게는 7, 8회. 뭐 지금 2년물 국채 금리 보니까 벌써 1.25% 정도까지 올랐더라고요. 그러면은 대충 5번의 금리 인상을 이미 프라이싱하고 있는 상황 네.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런 거기다가 이제 금리 인상뿐만이 아니죠. 저희가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양적 긴축의 양, 그다음에 그 시간조차도 이제 굉장히 좁아질 거야라고 하는 각종의 흉흉한 이야기들이 예. 계속적으로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이 연준의 스탠스가 변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데요. 저는 여기에 따라서 조금의 힌트로 좀 보고 있는 게 일단은 최근 유럽중앙은행과 연준의 스탠스가 달라져 있는 현상에 대해서 조금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글로벌리 대부분의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앙은행들은 좀 매파적으로 다 변했죠. 예. 인상도 했고요. 예. 연준은 뭐 지금 굉장히 빠르게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유일하게 유럽중앙은행만이 아직까지 예. 예, 완화적인 스탠스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사실 최근에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 뭐 시장 변동성 확대 그다음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올라오면서 97 수준까지 올라갔거든요. 그게 팬데믹이 터지기 전에 2018년, 2019년 정도 수준까지 올라온 겁니다. 뭐 굉장히 높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예. 과거에 비해서는 높아진 상황인데요. 과연 달러 강세 현상이 안전자산 선호 심리만의 영향이겠냐라고 하면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 유럽중앙은행과 연준의 정책 스탠스의 변화 차이도 분명히 예.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고 봅니다. 이 최근에 연준은 높은 물가 압력을 잡기 위해 긴축의 속도를 높이고 있지만 라가르드 총재가 이끌고 있는 이 유럽중앙은행은 여전히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하고 있는데요. 예. 지난 12월 회의에서도 이 PEPP라고 하는 팬데믹 긴급 프로그램 그때도 이제 양적 완화하는 거죠. 그게 이제 1.85조 규모긴 한데요. 일단은 3월에 종료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결정만으로 보면 그래도 얘네도 약간 매파적으로 변하긴 했네라고 예. 했지만 재투자 기간을 23년 말에서 24년 말로 1년 연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소위 PEPP가 종료가 되면 시장이 충격을 먹을 수도 있을겠다라고 해서 APP라고 하는 기존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이제 2분기에 400억 유로로 이제 증가를 했고요. 증가를 시켰고 23년 3분기에 300억 유로 줄이고 그다음에 23년 10월부터는 매월 200억 유로로 줄이는 결정을 좀 했습니다. 예. 연준의 스탠스랑 비교해 봤을 땐 여전히 굉장히 완화적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금리 인상의 부분은 더 그렇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2022년에 금리 인상 가능성에서 일축한 상황이거든요. 아직까지는. 물론 2월 3일에 지금 22 통화정책회의가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좀 봐야겠지만 현재 이제 3에서 8회 가까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고 하는 미국 연준과는 분명하게 좀 차이가 나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왜? 예. 왜 도대체 유럽중앙은행하고 지금 연준하고 이렇게 스탠스 차이가 벌어지는 거야? 라는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ECB에서도 이야기한 바는 있습니다. 이번에 인플레이션이 당연히 에너지가스 가격 급등 그다음에 공급망 병목과 일부 수요가 좀 과도하게 나왔어 라는 부분 그다음에 독일의 부가가치세 인하가 기저효과를 보였어. 이거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긴 하거든요. 예. 근데 사실 표면적인 내용만 보면 이건 미국이랑 뭐 그렇게 다르지 않은데 왜 얘네만 이런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차이로 보냐면 구조적인 물가 압력에 직면했느냐 혹은 아직까지도 일시적인 물가 압력에 쌓여 있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어디가 예. 좀 더 비중이 높으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에서는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이 훨씬 더 큰 상황입니다. 여전히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보다는 공급망 때문에 저스트 맞습니다. 예. 그 상황이라고 하면 일시적인 효과가 좀 더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ECB는 지금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금리를 올리거나 경기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스탠스를 취할 경우에 경기가 꺾일 수도 있어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미국에서도 물가 압력에 가장 큰 요소를 주는 제가 이제 그림 1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림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게 미국과 독일의 소비자 물가 추이거든요. 예, 보시면 제가 빨간색 박스를 쳐놓은 2020년 7월 달에 독일이 경기 부양을 하겠다고 예, 부가가치세를 인하를 했습니다. 19%에서 16%로 3% 정도 인하를 했고 예. 식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7% 정도까지 19%에서 인하를 해줬어요. 예. 자영업자들을 도움을 주기 위해. 근데 저때 그래서 유로존 같은 경우, 독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네. 저 때는 그래서 디플레 우려가 된다고 얘기가 나왔던 시절이에요. 그럼 지금 보시면 미국하고 독일의 물가 상승률이 둘 다 우상향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독일의 2021년 하반기의 물가 상승에는 분명히 저러한 역할의 기저효과도 녹아져 있다라는 거죠.
네, 그 부분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림을 하나 가져와 봤고요. 지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 외에 그러면 미국이 독일하고 좀 다른 부분은 또 뭔가라고 네. 이야기를 좀 드리면 뭐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용시장 이제 구조적인 요인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라는 이슈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은퇴 증가했고요. 대은퇴 시대라고 불리고 있고 그리고 고용시장의 변화가 만들어낸 임금 인상과 같은 구조적인 인플레이션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실제 독일의 품목별 CPI를 좀 살펴보면요. 네. 미국처럼 에너지 그다음에 운송 영역에서 상승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긴 했는데 미국하고 조금 다른 점은 중고차 가격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기여율이 훨씬 낮아요. 네, 미국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이 같은 차이가 미국과 유로존이 이 팬데믹 기간에 행했던 네. 정책의 차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원책의 차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지원금을 보냈었던 미국과 달리 독일은 이런 부가가치세 인하와 같은 조금 간접적인 형태로 지원을 좀 해줬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소위 이 수요가 폭증할 만한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좀 적게 만들어졌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즉 예. 에너지 가격이 안정화가 되고 소비의 패턴이 조금만 정상화될 경우에는 이런 초과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상대적으로 좀 약할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차이는요. 노동시장의 차이인데요. 일단은 두 번째 그림을 좀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행정부 집권 이후에 아시겠지만 반이민자에 대한 정책을 썼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 내에 유입되는 노동 수요를 감소를 시켰습니다. 게다가 팬데믹 영향으로 반강제적으로 이들의 복귀도 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가게에 현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갔기 때문에 이들이 일자리로 복귀하는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지금까지 이야기들이 예. 미국 시장에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소위 대테다 시대를 맞아서 팬데믹 이전 대비 노동 참여 인구도 감소를 했고요. 지금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미국과 독일의 명목 임금 상승률 추이예요. 지금 보시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 기간 동안 임금이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팬데믹 이후에 작년 하반기에 미국하고 독일하고 똑같이 임금이 올라가고는 있지만 역시나 독일은 기저효과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임금이 올라갔느냐라고 하면 별로 올라간 부분이 없습니다. 실질 임금은 마이너스예요. 물론 미국도 최근에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네. 마이너스 국면을 좀 보이기 시작했지만 예. 미국은 팬데믹 기간 동안에 그런 보조금이나 여러 가지 효과로 임금이 오히려 올라간 상태였고요. 반대로 그렇게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익년에 더 올라간 상황을 네.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 유럽 라가르드 총재가 그리고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유럽은 미국과 같이 대퇴사가 없다. 사실 저는 여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기여를 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네. 이에 따라서 미국의 임금이 사실은 지속적으로 상승한 반면에 독일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런 기저효과 영향 때문에 상승을 했다라고 보면 사실은 수요 구조적인 인플레이션율이 훨씬 적다라는 부분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유럽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굳이 재빠르게 이 통화 정책을 선회하지 않고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완화적인 정책을 저는 가져가고 있다라고 있다? 생각을 예. 합니다. 저희가 당장 이제 연휴 기간 끝나자마자 목요일에 2월 3일에 ECB가 통화정책회의를 할 예정인데요. 예. 사실은 이때 조금은 매파적으로 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연준하고의 이제 괴리가 굉장히 많이 벌어진 상황. 예. 만약에 2022년에 라가르드 총재의 이야기처럼 실제 금리 인상을 안 할 경우에 유로존은 거의 제로금리고요. 이 상황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 산술적으로 지금 뭐 1.75%까지 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격차가 벌어졌을 때 피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속도 조절할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역시나 만약에 유지를 한다면 반대로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이대들이 보고 있는 물가 상승이라는 요소가 정말 일시적인 요소가 뭔가의 꼬임으로 인해서 좀 더 장기화되고 있을 수 있구나라는 기대가 반영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보면 미국 또한 이 유로존하고 다른 상황이 벌어진 거는 이런 몇 가지 정책들이 사실 결합이 되면서 뭔가 실타래를 굉장히 꼬아버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정의 직접적인 지출. 예, 맞습니다. 예, 그런 것과 생각보다 장기화된 공급망 이슈. 예.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요소들이 좀 꼬이게 되면서 그런 이제 영향들이 좀 있는데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런 정책적인 효과들은 분명히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미 그렇게 풀었던 돈들은 다 소모가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저축률도 이미 충분히 많이 내려와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부터라도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전에 이런 이유 때문에 앞으로 낮아질 거예요라고 했었던 부분들이 계속 이연되긴 했지만 분명히 그 요인 때문에 낮아지긴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인에 집중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돈 푼 게 다 흡수됐고 다 날아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돈 푸는 게 소비가 소비로 전환이 됐다는 말씀을 예. 드리는 거죠. 예. 사실은
이제 가게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있었고, 일시적인 비용이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예, 경우에도 예, 이제 재난지원금 같은 거 받으면 그 순간에 이제 거의 다 써버리는 형태들이 나오지. 네네. 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그 지표들이 이미 저축률이라는 걸로 나오는데, 저축률이 이제 평년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예. 이미 그 소비가 많이 소비로 많이 사용이 돼버린 거죠. 그 소비들이 모여서 소위 뭐 재고를 부족하게 만드는 현상들을 만들어놨어. 그게 이제 계속 공급망 병목에 결합이 되면서 이제 문제가 연이어서 이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시간이 점점 해결해주는 요소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 이연이 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연준 입장에서는 이거 계속 기다릴 수 없어. 총수요를 네, 억제해야지라는 정책까지 간 건데, 저는 이런 연준의 매파적인 변화도 지금 시점부터는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좀 없다라고 봅니다. 이 요소도 사실은 조삼모사 같은 상황일 수는 있지만요, 초반에 인플레를 잡기 위한 강한 어조의 정책이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것을 좀 막아주고 있거든요. 사실 이 그림이 좀 까매서 안 보이는데 제가 그림을 또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예. 이제 보시면 이게 미국의 지금 10년물, 그 다음에 맨 위에 있는 게 2년물이고요. 빨간색 잘 안 보이는데 그 뒤에 파란색 선이 이제 5년물, 그리고 맨 밑에가 10년물 기대 인플레이션율인데요. 지금 2년물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 지난해 11월에 피크를 찍고 현재 한 3.1%대, 3.2%대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5년물 기대 인플레이션도 지금 보시면 11월 달에 피크를 찍고 현재 뭐 2.8% 정도 예, 수준까지 내려와 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년물 기대 인플레이션은 2.4% 정도까지 내려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나온 이벤트냐면, 연준이 이런 굉장히 강한 매파적인 기조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약간 컨트롤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파울 연준 의장이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바가 인플레이션은 기대에 대한 요인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것을 잡을 수 있으면 된다. 원래는 그걸 잡으려고 했었죠. 근데 그 시간이 사실은 상당 기간 길어지면서 더 이상 이제 참지 못하는 상황까지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거기다가 이제 어쨌든 이제 시작됐어요. 네. 네,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는 시작이 됐고요. 그렇다면 이런 일련의 조치를 통해서 총수요가 감소되는 정책이 들어갈 겁니다. 네, 들어가기 시작했죠. 이미 2년물 금리가 1.2%까지 육박을 했으니까요. 예. 금융시장도 이미 약간의 크래시를 좀 막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 압력이 생각보다 빠르게 낮아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이미 사실은 경기 선행지수도 꺾여있는 상황에서 예, 그런 효과들도 감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게 여기서 총수요를 억제하는 정책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그 결합이 예상외로 빠르게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사실 저희가 이제 길이 막혔었을 때 교통경찰관님께서 안 계실 때 그게 쉽게 안 뚫리잖아요. 꼬리 물기 하고 뭐 하고 하지만 예, 여기에 교통경찰관이 들어가서 막 빼주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금방 예, 뚫리는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물론 제가 제 입장에서 사실 인플레이션이라는 이 요소를 이게 굉장히 다양한 경제 상황들이 막 얽히고 설켜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제 이게 어떻게 될 거다라고 예상하는 것은 좀 어려울 순 있겠지만, 저는 어쨌든 적정한 수준, 이 구조적인 상승을 조금 제어해 줄 수 있는 수준까지만 떨어진다고 하면 저희가 이 긴축에 대한 우려보다는 다시 성장에 대한 기대치를, 기대값을 좀 올릴 수 있는 시기까지 좀 버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좀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약간 순리대로 보면 저희가 고속도로에서도 운전할 때 느끼시잖아요. 길이 막히면 왜 막히는지 모르거든요. 네.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뚫리기 시작하죠. 근데 뚫리기 시작하면 또 왜 뚫린지 모르게 정도로 빨리 뚫리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순리대로 봤으면 좋겠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그림, 연준의 이 매파적인 스탠스에도 약간의 변화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이게 장단기 금리차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지금 네, 네, 미국의 2년물과 10년물 금리의 장단기 금리차가 지속적으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60bp 수준이긴 합니다. 사실 연준이 왜 이렇게 총수요를 줄이는 정책을 또 쓸 수 있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2018년, 19년도에 평균 이 장단기 금리 차이 20bp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에 비하면 지금은 60bp, 그 전에는 한 80bp 정도 수준이었으니까 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예, 과거의 경제 상황이나 이런 금리로만 비견해 봤을 때는 좀 더 나은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활용을 해서 좀 긴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 강한 긴축 정책이 지속될 경우에는 분명히 경기 둔화 리스크가 시장을 또 때릴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연준이 계속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좀 봅니다. 사실 이 얘기를 좀 드린 것들이 제가 생각하는 왜 이제 결론적으로 해서 무슨 얘긴데 결론을 네, 좀 내자면 좀 굉장히 좀 기빠지는 얘기긴 한데 순리대로 좀 기다려보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러한 시점들이 유로존이 왜 이렇게 완화적인 스탠스를 계속 가져갈까라고 하면 이들의 기대값은 여전히 일시적인 요인이 훨씬 더 크다. 크다는 거라는 네, 구조적인 거죠? 요인은
약간의 그 꼬임 현상으로 만들어진 좀 허상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맞다면 예. 연준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정책들과 결합이 됐을 때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걱정보다는 좀 빠르게 이 금리 인상의 강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거죠. 안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시작은 예. 하겠지만 예.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굉장히 강한 5조의 여러 가지 행동들은 분명히 줄어들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년물 금리가 1.22%까지 올라갔습니다. 기준금리를 반영하는 2년물 금리가 벌써 5회의 프라이싱을 하고 있다는 건 솔직히 속도가 좀 빨라 보입니다. 네, 빠르기 때문에 물론 시장 지금도 흔들리고 있는 거 저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부터는 조금은 너무 안 좋은 생각보다는 개선될 수 있는 긍정적인 생각들을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사실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이 주가 급락에 따라서 더욱더 부정적인 생각들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좀 마찬가지고요. 네. 다만 여전히 올해의 글로벌 경기는 개선세를 좀 가져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올해 GDP 성장률이 3% 후반대 4%대 예상하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에 5% 좀 넘어가는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코로나 또한 저희가 오미크론이 나름의 이제 엔데믹에 대한 기대감을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네. 지금 계절이 이제 조만간 2월입니다. 우리나라도 제가 알기로는 4일인가요? 이제 입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제 봄의 시작을 좀 알리거든요. 네. 대부분의 이 선진국 북방국 국가들이 겨울 시즌, 그러니까 저희랑 이제 동일하게 겨울 시즌을 좀 보내곤 합니다. 예. 근데 작년에 이제 3차 확산이 일어났을 때 시기열을 보시면 대략 1월 중순부터 확진자가 줄어들기 시작해요. 네. 예. 그 이야기인즉슨 이 팬데믹이라는 것은 계절성이 분명히 강하다는 것을 좀 증명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 방역체계도 지금 오미크론의 확산자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전환이 되고 있는 시점. 네. 그럼 방역체계가 전환되고 확진자가 줄어드는 형태가 나왔을 때는 리오프닝의 강도 또한 강해질 수 있는 분명히 긍정적인 요인들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경기의 성장세는 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애플과 같은 미국 기업의 이익 개선세가 지속될 경우를 좀 예시를 들어보면 미국 주식의 밸류에이션이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좀 낮아졌어요. 그것도 분명히 사실이거든요. 금리가 올라간 것처럼 미국 주식의 밸류에이션도 낮아진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현재의 밸류에이션 하에서 너무 과도한 공포 심리를 가져가면서 패닉셀링에 동참하시는 건 실익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려올 만큼 많이 내려왔다? 그렇군요. 개인적으로 뭐가 좀 궁금하세요? 박광남 팀장님은 연준 의장한테 내가 질문 딱 두 개 받는다. 저는 박 팀장 질문해봐. 저는 정말로 인플레이션이 구조적일 상승이 크냐라고 사실은 좀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너네들이 원하는 게 정말 인플레 파이터로서의 활동을 하고 싶은 거야? 아니면 좀 더 장기적으로 완화적인 스탠스를 끌고 가고 싶은데 일단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니까 이거 먼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죠. 지금 세게 때리면 금융시장이 아프겠지만 네. 앞으로 내가 2-3년 완화적인 통화정책 더 쓸 수 있어.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 지금 놓치면 지금부터 그냥 긴축이야. 나는 걱정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저는 정말 연준 예장님께 제가 질문을 할 수 있다면 보시는 게 앞단이에요, 뒷단이에요? 라는 걸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내 마음을 잘 아는구나. 자, 저는 사전 예방 차원에서 겁주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좀 그런 부분, 소위 어나운스먼트 이펙트라는 것에 조금 비중을 두고 싶은데요. 네. 사실 과거에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이 연준이 이 어나운스먼트 이펙트를 굉장히 잘 활용을 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는 오히려 경제 성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렸었어야 돼요. 그러면서 뭐 계속 풀 거야, 날 네, 믿어. 맞습니다. 뭐 나를 못 믿겠으면 얘라도 믿어. 뭐 이런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었죠. 네. 예.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조금 좀 더 지속될 것 같은 인플레이션 생각보다는 예. 생각보다는 좀 더 지속될 것 같은 인플레이션 앞에서 사람들의 기대 인플레가 높아질까봐 그거는 때려잡아줘야 인플레가 실제로 풀리더라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 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예. 물론 이제 연준의 이런 변화가 사실은 좀 신뢰를 시장의 신뢰를 조금 잃으면서 당분간 변동성이 지속된 국면일 것도 맞긴 하겠지만 예. 그렇다손 치더라도 저는 이미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어요. 물론 시장이라는 것은 언제나 오버슈팅도 하고 언더슈팅도 하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변동성이 이어질 수 있겠지만 지금부터는 분명한 건 좀 반영 많이 됐고요. 긍정적인 생각을 좀 이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곧
곧 해소는 안 되겠네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인플레가 뭔가 좀 가라앉는 신호가 와야 될까요? 인플레는 당분간 계속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당분간. 그래서 저는 단기적인 이벤트로는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유로존 중앙은행이 여전히 미국하고 이렇게 금리차가 남에도 불구하고 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예. 우리 22년 금리 인상 아직도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일시적이야라는 식의 형태를 좀 보여준다면 네. 시장에서도 다시 한번 미국도 이거 약간 블러핑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이벤트로는. 예. 두 번째 이벤트로는 역시나 최근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예, 뭐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빠질 기미가 좀 보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서도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중고차 가격에 대한 연간 전망을 보시면 15% 정도 가격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 기저효과 등등.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기저효과를 말씀하셔서 이제 이야기를 좀 드리면 사실 아까 이 강구현 선임님께서도 이야기를 주셨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분명한 거는 마이너스 기저효과가 반영이 될 거예요. 예, 예. CPI에서 작년에 높았던 물가들이 마이너스 반영이 되기 시작한다. 그럼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하신 적 있으실 거예요. 초기에 야 이렇게 상품 다 샀는데 2020년 하반기 정도에 네, 예. 말씀해 주신 게 야 이렇게 돈 풀어서 아이폰 샀는데 그거 내년에 또 사겠어? 그렇죠. 라는 것도 예. 똑같은 거죠. 그걸 보기 전까지 근데 안 믿었어. 그렇지 않습니까? 보기 예. 전까지 안 믿었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도 실제로 우리가 마이너스 영향 받을 것 같은데 받을 것 같긴 한데 눈에 안 보이니까 예. 믿지 못하는 환경인데 실제로 그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믿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주요 기술주들 실적이 안 좋아지고 있다 발표하셨는데 그거는 각각의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 왜 그럴까요? 예를 들면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왜 예상보다 안 좋았을까요? 뭐 이런 큰 뭐 일단은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경쟁 심화 이슈도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요. 기술주마다 굉장히 다르기는 했습니다.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좋았고요. 서비스나우도 좋았습니다. 애플도 좋았고요. 네. 다만 이제 지금 이제 실적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제 알파벳이나 뭐 메타나 아니면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달러 강세의 영향도 좀 부정적으로 받는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오미크론 때문에 뭐 광고 네. 이런 이벤트들도 있으니까 그걸 네.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대들도 이미 조정을 좀 받았어요. 받은 상황이고 그리고 금리 수준이 절대적으로 높아져 있는 환경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양한 추측과 다양한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 적절하게 나와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어요. 예. 설 때는 계속 서울에 계십니까? 아닙니다. 집에 내려가. 집에 내려가셔서 네. 가끔 나와서 나와주세요. 박광남 팀장님이 안 나오시기 시작한 게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동료의 영향이 무속인가 이런 게. 네. 네. 알겠습니다. 또 뵙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래에셋증권의 박광남 팀장이었습니다. 트렌드와 동시에 발생하는 역 트렌드, 카운터 트렌드를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은 오직 한 방향으로 보인다. 이런 한 방향으로 보이는 사고 구조를 가진 게 이제 캐시우즈 같은 직선적인 세계관에 그걸 만드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거는 아닌 거죠. 그냥 한번 본 거죠. 예. 캐시의 중요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투자 신세계랑 강의 하셨잖아요. 네. 10월, 11월에 녹화하신 거죠? 10월 말에. 10월 말. 네. 두 달 정도의 이격이 있는데 저는 그때 분위기하고 상당히 많이 바뀌어 많이 있어요. 네. 그거 주워담고 싶은 말은 없어요? 없습니다. 네.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아마 보시면 뭐 그렇게 지금 상황하고 많이 다르시진 않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버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지키는 것이 첫 번째이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